네, 잡지신당의 정정원입니다. 그렇다고 다 신받으면 대한민국이 전부 다 점쟁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애지몽으로 우리가 어떤 신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애지몽을 주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영체, 영성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느낌이나 이런 기운들이 빨리 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 선덕여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좀 뛰어나신 분이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모란꽃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겠다라고 예측을 했고 왜? 그림을 보면서 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나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꽃은 나를 빗댄 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르게 그게 모란꽃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쪽으로 오면은 개구리들이 이렇게 우르대는 거 보니 서쪽 방향으로 저들이 침략을 할 게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지몽을 본 게 아니고 예지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예지몽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예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선덕여왕 같은 경우에는 요게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렇듯이 요걸 가지고 신기가 있다 없다라고 논하시면 안 되고 사물을 보는 시야가 빨리 왔던 거고 예지몽을 오는 사람은 뭔가 그게 느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이 사람 꿈으로 갖다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의식 상태일 때 어떤 것도 없는 객관적인 시야가 되어 있든 자기의 생각,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에 딱 들어갈 때 이 사람에게 생각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지몽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의해라. 아, 차 조심해라. 뭔 조심해라. 아, 돈 조심해라. 이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에게 고유적으로 다 이렇게 예지몽을 주시거든요. 그분이 조상이 되었든 본인의 어떤 뭐 우리가 자기의 영혼이 되었든 또 신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단지 그거를 무시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나서 또 때로는 집안에 흉한 일이 있고 나서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때 그 꿈이 이 꿈이었구나. 그거는 뭐냐면 본인들 누구나 다 예지몽이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 꿈을 꿨다라고 해서 이 꿈이 신꿈이다 이거다 그렇게 장담 지을 필요 없거든요. 언젠가 저 손님 한 분을 상담을 할 때 어떤 분 말처럼 꿈을 꾸면 자기는 바닷가에 누가 이렇게 둥둥 떤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해수관음상인데 그분을 뵙기는 우리가 인간이 꿈을 뵙기는 거의 만분의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꿈에도 그런 분을 뵙는다거든요. 그럼 그분이 신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분은 그렇게 아 칠성으로 용궁으로 그 줄이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있구나. 그럼 이 양반은 그렇게 기도를 내보면 이 사람은 또 오히려 성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 사람의 길을 앞으로 예시를 해주는 이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잡이처럼. 이렇게 보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꿈에 지나치게 치우쳐 갈 수 없습니다. 그 미국에 왜 9.11 테러 이 사건이 있을 무렵에도 더러더러 이 꿈을 꾸었다라는 제자님들도 계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본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봤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등연시했던 거죠. 하기야 뭐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모습을 봤다 한들 얘기를 한다라고 한들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이 우리는 접하고도 우리는 집안이든 멀리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우리는 부지불식간 늘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지몽이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 있고 예지몽이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지몽이 안 맞는 사람은 본인이 늘 이거를 무시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정했던 사람은 예지몽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복근을 하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조상을 봤습니다. 돼지 꿈을 꿨습니다. 아니면 말 꿈을 꿨습니다. 뭐 부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저는 가만히 접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들은 작은 사소한 꿈이라도 설령 그 꿈이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그래도 이걸 주의할 거는 주의하고
아, 자기네들이 인정하더라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사람에게 그런 예외적인 기쁜 일들을 주시는 꿈도 이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그 예지몽을 줄 때 인간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저는 그런 선물도 또 다른 우주에서 또 다른 심성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선물이 아닐까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치우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꿈을 봐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신 꿈을 꾸는 게 아닌가, 내가 부채 방구를 받았기 때문에 신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요. 글쎄요, 저기 뭐야, 본인들이 정말 신 꿈을 꾼다 이래 보시면 신이 무슨 구슬한다고 올 것 같으면 그게 신이에요? 귀신이지? 그냥 신은 자다가 말문 터지든지 오다가 길을 걷다가 말문 터지든지 그러시겠죠. 그러면 그게 뭐 신 받으시면 되고, 꿈으로 뭐 그걸 부채방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 신 꿈이니까 내가 뭐 신을 받아야 되겠다, 뭐 꿈에 뭐 할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뭐 옷을 입혀줬으니까 내가 뭐 신 꿈을 신을 받아야 된다, 뭐 어떤 할머니가 와서 나한테 뭐 오색 초롱을 줬으니까 뭐 신 꿈이어서 내가 이렇게 무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냥 예지몽. 정말 이거는, 아, 그렇게 할머니가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나 보다, 뭐 할아버지가 옷을 줬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새롭게 직책으로 직장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나한테 직장으로 승급할 일이 있나 보다, 새 옷을 입혀줬다, 우리 조상님이, 아, 그대로 주셨다, 나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 될 거고, 사업을 하시면서 아 좋은 일 있겠다 이래 하시면 될 거고, 아 할머니가 이렇게 뭐 나한테 오색 뭐 초롱을 주든 줄을 주든 뭐 끈을 주든 이랬으면, 야,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명줄복줄 이어줬나 보다, 나 차 건널 때 조심하고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할머니 그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저는 예지몽이라 보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신하고 자꾸 결부시키지 마세요. 신은 그 제자가 필요할 때 부지 불식간 번개처럼 그냥 탁 떨어져서 말문 탁 터지는 거, 그냥 이게 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본인들이 예지몽이 왔을 때는, 아, 우리 조상님이 누군가 나를 어엿비역에서 주셨다, 그 예지몽을 받아들이고 요렇게 요렇게 하시다 보면 본인에게 어느 날 로또를 맞는 정말 돼지 꿈, 말 꿈, 큰 구렁이 꿈, 용 꿈 이런 게 오시면서 어느 날 로또가 딱 맞아지는 도장을 꽝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해인사의 그 도장처럼, 그죠? 용왕님이 우리가 뭐 해인사 이렇게 도장을 줬다 이래서 받아 했자 도장 인자 이러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뭐 천부인까지는 안 내려온다더라도 뭐 해인사 도장쯤 하나 꿈에 이렇게 용이 도장 하나 꽝 찍어주면 우리 로또 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용왕님이 도장 꽝 찍었으니까 나 제자 되라 된다 이 생각하지 말고 로또 사러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